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조홍석 기자님의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이 꼭지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늘의 기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불곰은 야근을 택했다. 불곰이래요. 여러분 엄청 큽니다. 이거 여러분 그 옛날에 뭐였더라? 그 레버넌트였나? 레버던트였나? 어쨌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막 곰이 막 사람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습격하는 장면이 되게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오 진짜 무섭던데. 예, 그런 불곰. 예. 여름철 불곰의 최고 식량은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장과류이다. 오, 그렇구나. 오, 얘네들 그 야채도 먹군요. 하긴 뭐 잡식성이니까 그죠? 예. 곰들은 칼로리 높은 이 열매를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씩 먹어야 겨울을 날 지방층을 비축할 수 있다. 야, 가을에 엄청, 여름철부터 그냥 가을철까지 엄청 먹어야 되나 보죠. 야,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빨간 게 이런 것들 라즈베리 같은 건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낮에 활동하는 대표적 포식자인 불곰이 야행성으로 바뀌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바꾼 환경에서 사람을 피해서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적응한 결과이다. 야, 금방 바뀌었나 보네. 그쵸. 여러분, 인간이 뭐, 곰하고 만난 게 뭐 몇백 년 되겠습니까?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무슨 전기가 개발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캐나다 연구자들이 지난 41년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남한 면적의 4배 가까운 지역에 서식하는 불곰 2,669마리의 개체수 변화, 서식지 이동, 사망률 이동 등을 연구. 야, 무려 41년 동안 남한 면적의 4배나 가까운 지역에서 서식하는 곰을 연구했대요. 대단하다. 야, 진짜 이 사람들의 진짜 연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구 결과 인간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불곰의 사망률이 높지만 사람과 불곰의 공존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왜 그러냐? 공존이 가능한 원인은 뭐냐? 불곰이 주행성에서, 낮에 활동하는 동물에서 야행성으로 습성을 바꿨다. 도시와 연결된 야생 지역에서 새로운 불곰이 공급됐다. 와. 야,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도시 가까운 곳으로 오는데 야행성으로 변해서, 그렇죠? 아마 야행성으로 변한 이유는 인간의 그 뭐 쓰레기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볼까요, 한번? 그래서 인간의 영향이 자연 구석구석까지 미침으로써 이제 대형 포식자에게 남겨진 공간은 도시나 고속도로나 농촌, 조각난 자연 서식지가 뒤섞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이 광활한 곳이 도로 같은 걸로 이렇게 두동강 나거나, 그렇죠. 곳곳에 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거주지가 있으면 인간 냄새가 나면 또 얘네들은 이렇게 경계를 해서 안 갈 거 아닙니까? 잘, 그죠? 그래서 이러한 포식자는 새로운 인간 세상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절멸하든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인간 근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더 위험한데도 불곰이 몰려드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교란이 심한 곳일수록 불곰의 사망률은 높았고, 특히 경험 없는 청소년 불곰의 사망률은 성체보다 75배나 높았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신고를 해가지고, 그죠? 사살한다든지, 아니면 뭐 밀수하는 사람들, 가죽 같은 거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냥하는 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먹거나, 그죠? 아니면 덫에 걸리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교란 정도가 중간인 농촌에서 불곰 30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14살까지 살았다. 근데 야생에서 한 4마리 정도 사는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나마 낫다는 농촌에서도요, 그죠? 근데 불곰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풍부한 음식 때문이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벌채로 먹이식물인 초본이 늘어나고, 고속도로변에 찻길 사고로 죽은 동물 사체도 많고요. 또 과수, 가축, 음식물 쓰레기 등이 야생에서 볼 수 없는 먹이를 제공하니까 몰려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불곰들은 달라진 서식지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야행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생에서도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이나 엘크 새끼가 집중적으로 태어나는 철에는 불곰도 야간 사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곰은 기본적으로 잡식성에다가 또 에너지의 90%를 장과류 등 식물에서 얻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동물성일 것 같은데 식물에서 많이 얻는다네요. 재밌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열매나 뿌리, 순, 잎 등을 낮 동안 찾아다니고 밤에는 잔다. 자는데, 이제, 이, 인간이 가까운 데서는 이제 그런 걸로 야행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교란된 지역일수록 야행성으로 바뀌는 불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은 3살 이상의 성체에서만 나타난다고 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밤에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지금 그런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할수록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고 쓰레기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한 조사 결과,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곰들이 사람과 갈등을 빚을 확률도 71%까지 낮았다고 하는. 그래서 얘네들도 생존 전략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야행성을 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화하게 되는, 야행성으로 진화 변화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서글픈 그런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어쨌든 다 자란 수컷의 평균 몸무게가 217kg이에요. 와. 그래서 야생에서 천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는 수컷이 42kg, 암컷은 14kg 떨어진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간 영역으로 접어든다는 데 있다.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그쵸? 새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불곰은 새 영역에서 야행성으로 습성을 바꿔 살아남거나 아니면 쓰레기나 정원을 뒤지다가 사살되거나 로드킬로 죽는다. 아이고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행성을 택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대부분 야행성으로 지금 바꿔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 영향 지역에서 불곰의 지역적 절멸을 막아주는 것은 야생 지역으로부터의 수혈이다. 야생 지역부터 데려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연구자들은 야생에서 확산하는 청년 불곰들이 도시 근처 불곰 서식지에 높은 사망률을 상쇄해준다. 아, 그렇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야생 지역은 늘어나고, 인간 지역은 저거는 사망률이, 그죠?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란 지역이라도 잘 보존된 야생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야,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포식자를 더욱 관용하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도 북아메리카 서부의 많은 교란 지역에서 불곰이 재도입되고 존속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구권에 특히 이 북아메리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불곰에 대한 의식이, 그쵸? 불곰도 하나의 동물이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좀 있는 지역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좀그 뭐라 그럴까 조금 곰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전적인 야행성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진화가 일어나기에는 10, 2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미에서 새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전수될 수는 있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밤에 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곰들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곰과 인간이 이렇게 공존하는 방법을 그래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동물이 참 보시면 우리가 직접 마주치면은 엄청 두렵고 무섭고 물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러한 동물을 다 죽여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한 마리 없도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도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래 주인은 이 곰들이지 우리 인간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여기에 침범한 거지. 우리 인간이 얘네 지역으로 침범한 거지, 그죠? 얘네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곰들 보면은 그러니까 좀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동물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